안녕하십니까. 컴백랩 시청자 여러분. 한필입니다. 자, 오늘도 파워 디렉터로 돌아왔습니다. 저 뒤에 보시는 거, 지금 제가 풀 화면으로 띄워놨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저거 여러분들 비디오일까요? 이미지일까요? 당연히 비디오라고 말씀하시겠죠? 비디오에서 GIF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변환시킨 겁니다. 파워디렉트에 새로운 기능으로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파워디렉트 3.6 버전을 오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저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GIF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그냥 이미지예요. 이건 비디오 동영상 파일이 아닙니다.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 파일 자체가 움직이는 파일이에요. 이 확장자가 이미지예요. 비디오 확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미지는 과거에 예전에 GIF 애니메이션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막 반복되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 이렇게 비디오처럼도 가능해요. 뭐 단순한 형체로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는 GIF 애니메이션도 되지만은 저렇게 비디오와 아주 굉장히 흡사한 GIF 애니메이션도 가능하답니다. 지금 멀리서 보니까 저게 그냥 비디오처럼 그냥 가까이 가면은 많이 그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압축된 거기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FHD로 지금 여기 파워디렉터의 그 GIF 애니메이션 설정에는 4K까지도 돼요. 어우, 대단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파워디렉터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품으로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저게 업데이트가 안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1년 기간 동안 뭐 일정 기간 동안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65 버전은 새로운 버전이 오면 나오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 효과 팩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쓸수 있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내는 비용은 좀 있지만은 해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버전을 계속 쓸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파워 디렉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바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워 디렉터 스타트 페이지고요. 16대9로 뭐 이건 상관없어요. 비율은 오늘은 내가 어떤 비율로 할 거냐에 따라 설정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모드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파워 디렉터에 진입을 했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 GIF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GIF는 이미지 확장자 중에 하나예요. JPG보다 용량이 굉장히 작고, 대신에 이제 화질이 아주 많이 나빠져요. 이제 압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동영상이건 비디오건 이제 확장자에 따라서 압축률이 있어요. 그 압축을 많이 하면 이제 색상이나 뭐 해상도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용량은 가벼워져서 이제 공유하는데 유리하죠.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 속도가 늦고 또는 뭐 어떤 저장 장치나 이런 게좀 부족할 때, 이럴 때 이제 웹에서 GIF 이미지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그 배경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웹상에서 쓰여지는 이미지들을 GIF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뭐 그때 사용하는 건 GIF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그냥 GIF 이미지 파일입니다. GIF는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일반 이미지 단독 이미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GIF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 보면 GIF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 한번 애니메이션 한번 요걸로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비디오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게 이제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제작할 수 있고 이미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걸 제작할 수 있어요. 또 별도의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자, 요것도 긴지 아닌지 한번 열어볼게요. 예, 요것도 보세요. 요거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게 바로 요런 거예요. 요건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그죠? 예. 이렇게 동영상을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볍게 SNS나 이런 곳에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파워디렉터에서 필요로 하는 비디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올 거는
몇 개만 해가지고 제가 다양한 사이즈로 한번 자 컨트롤 키고 호랑이 요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기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면서 역시 지금 프록시 파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프록시 파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요 앞전 강좌에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색이었던 부분이 다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록시 파일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프록시 파일은 고해상도의 비디오를 저사양 컴퓨터에서 가볍게 편집하기 위해서 낮은 해상도로 가상의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파일들을 불러와서 편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렌더링을 하면 이제 원본으로 렌더링이 되는 거.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요거부터 하나 해볼까요? 지금 얘 해상도는 속성을 보면은 3840-2160에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4K입니다. 여기 다 4K예요. 아, 얘는 모르겠네. 얘도 4K로 가져왔나 제가? 자, 얘는 그냥 FHD네요. 얘부터 하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걸 옵니다. 그러면 얘는 몇 초짜리일까요? 25초짜리인가 보네요. 25초 할게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이제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비디오만 내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글자를 쓸 수도 있죠. 자, 글씨 하나 써볼게요. 그냥 단순한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물론 여기다가 이제 한자를 좀 넣는다거나 그러면 좀더 낫긴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서체도 하나, 서체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텍스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죠? 자,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진입 애니메이션만 넣어볼게요. 자, 요걸 한번, 요걸로 해볼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얘는 적용된 거예요. 자, 재생해 보면 싹 해서 기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죠. 자, 그냥 이 상태로만 가겠습니다. 그림자를 하나 넣을게요. 그림자를 글씨를 조금 더잘 보이게 자, 이 정도에서 불투명도 조금 떨어뜨리고 흐림을 살짝 더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자, 됐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얘를 좀 키워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조금 더 빨리 나오게 자요 정도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애니 GIF는 어디서 하냐면 자 제작을 한번 눌러 볼게요. 제작에서 여기 보시면은 과 이전 버전 지금 저는 최신으로 업데이트 했는데 이전 버전 여기가 이미지 시퀀서였어요. 요 자리가 이미지 시퀀서는 뭐냐면 이 비디오 파일을 외부로 내보낼 때 이미지 한장한장한장한 장으로 프레임을 나눠서 내보내는 거예요. 비디오 예를 들어 뭐 1초에 25프레임으로 제작된 영상이다, 촬영된 영상이다 이러면은 1초에 25장의 이미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2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50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퀀서 이미지인데 지금은 시퀀서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GIF 애니메이션으로도 내보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여기서 비디오 렌더링 할 때는 여기하고 여기 뭐 이런 데서 내보낼 수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 이미지로 가서 여기는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본 것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있는 건데 여기서 이미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미지 PNG, 애니메이션 PNG가 있고 이미지 시퀀스 JPG가 있고 이미지 시퀀스 PNG가 있어요. 여기 애니메이션 PNG로도 애니메이션을 내보낼 수가 있나요? PNG는 뭐냐면 GIF와 JPG의 장점만을 적용해서 만든 확장자가 바로 PNG예요. 요즘엔 PNG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PNG는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배경을 없애가지고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JPG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GIF도 배경을 투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거를 이 GIF의 특성과 JPG의 특성을 살려서 만드는 게 이제 PNG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 확장자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냥 GIF로만 해볼게요.
자, GIF를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이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3840269 이게 원본 사이즈예요. 근데 우리가 GIF를 사용하는 목적은 용량을 비디오보다 완전히 가볍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서에 첨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크면 의미가 없어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오히려 비디오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작게 좀, 아, 여기 해상도를 사용자가 설정하는 게 없네요. 요거밖에 없어요. 지정해 놓은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요걸 요 사이즈로 한 번에 최고 적은 사이즈가 요거네요. 최고 적은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아까 말씀드렸던 1초에 몇 장을 진행하느냐. 15프레임부터 여기 30프레임까지 있어요. 저는 15프레임 정도로 할게요. 이 5프레임은 안 되고 15프레임 정도로. 15프레임 정도로 해서 원래 얘는 30프레임 정도로 촬영된 애예요. 보니까 제작이 됐는지 촬영된 건지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제작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한 다음에 아쉽네요. 이거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저장할 장소를, 자, 여기서 IF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누르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비디오처럼 엔코딩이 돼요. 자,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금방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57.8메가. 이 영상은 얼마였는지 한번, 원본 영상의 용량은 47.8메가. 오히려 용량이 커졌어요, 얘는. 이게 사용자 설정이 좀 자유로우면은 용량을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미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디오를 못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예, 공유를 할때 비디오를 못 올리는 뭐 사이트라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뭐 비디오를 올리려면 뭐 외부에 올려놓고 링크를 해야 될거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떤 사용 중에 비디오가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사용하면 이제 GIF 이런 거는 뭐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카카오톡에서 이미지지만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거는 RC인데 이게 재생이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에서 재생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비디오 재생기에서 여기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얘는 비디오 파일이 아니라 GIF 애니메이션 이미지 파일이에요. 아, 이게 용량 보세요. 이거 FHD 해상도로 내보냈는데 506메가예요. 물론 뭐 영상 길이가 조금 길긴 하지만 이러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비디오를 대체할 수 있게 지금 만들려고 한 건데 이렇게 무거우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가 뭐 연예인들, 아까도 봤지만 연예인들의 그 공연 같은 걸 찍은 거를 짧게 해서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짧은 영상?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요것도 이렇게 짧게 해서 짧게 해가지고 15초 정도로만 짧게 해서 요거 다시 자 얘는 PNG로 된 거고 얘는 GIF로 된 거예요. 307메가, 670메가. 예, GIF라 확실하게 용량이 줄었네요. 그죠? 얘를 재생이 됩니다. 자, 아주 뭐 비디오하고 비교했을 때 심한 차이는 안 나죠, 그죠? 약간씩 끊김 현상은 있지만, 예. 예, 이 설정을 좀더 상세하게 할수 있고 해상도를 더 낮추게 작은 이미지로 올릴 수 있으면은 이 작은 이미지로 만들 수 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이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여기가 한계고 요것도 뭐 10프레임이라던가 뭐 5프레임 요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예,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응용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